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서로 충돌하는 감정이 생겨요. 저는 여러분들 혹시 누구 좋을 때 어떤 사람 좋아할 때 그 사람 완벽해서 좋아해요? 엄청 훌륭하기 때문에만 좋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 좋은 거는 그냥 좋은 거잖아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단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단 하나였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독특한 분이세요. 결함이 없는 분이 아니고 결함이 많았어요. 근데 그 결함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한 강점, 장점, 미덕을 가진 분이셨거든요.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집단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온갖 면들이 그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모여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노무현 대통령님은 좀 아직도 상처예요. 상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만 또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감정들도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왜 이 상처가 남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은 내 삶의 의미가 뭔가 이거를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계속 고민하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고민하신 것, 그렇게 살아가신 것도 그렇게 떠나가신 것도 어찌 보면 당신의 인생의 근거,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계속 탐색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온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좀 너무 일찍 가셔가지고 그죠? 너무 일찍 가셔서 아쉽지 그분의 삶 자체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결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훌륭했기 때문에 좋아했던 분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더 훌륭한 곳으로 상태로 그리고 더 고양된 그런 삶으로 더 큰 의미를 향해서 그렇게 끝까지 계속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여전하고 끝까지 못 가셔서 상처로 남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신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2월 25일 대통령